가을에 태어난 이 남자는요, 이 계절 옷장에 트렌치코트밖에 없다고 하고요. 가끔씩 사부작사부작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박힐 명대사를 읊조리기도 한답니다. 진짠가요? 대중음악 평론가지만 삶은 영화라는 가을추 산의 남 추남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안녕하세요, 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이거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저는 원고 받고 제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맞는 거 추남밖에 없고. 아니, 가을은 좀 타는 편이에요? 아, 전혀 안 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좀 얼음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또 늘고. 아니, 밖에서 저희 이제 아나운서 후배들이 네. 정민재 평론가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네. 현지 선배가 하는 개그 정말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 어쩜 그렇게 철벽을 이러면서 네. 많은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기도 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신 시간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우선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바로 SBS 인기가요의 과거 방영분을 24시간 동안 틀어주는 SBS 채널인데요. 네. 많을 때는 뭐 만 명, 2만 명까지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방송을 틀어주기 때문에 시청자들끼리 채팅을 통해 소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네티즌은 그래서 이걸 두고 온라인 탑골공원이다. 네. 이런 농담을 하고 이 채널 관리자를 두고 뭐 온라인 사회복지사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현지 아나운서 이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제 네. 주변 분들이 아마 많이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떴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SBS 인기가요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노래 나오는 게 떠가지고 네.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 봤는데 이거 한 번 틀기 시작하니까 못 나오겠던데요. 유튜브가 왜 나오면 꺼지잖아요. 네. 근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민재 씨도 좀 보셨어요? 저도 뭐 몇 번 봤는데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가수들의 젊은 시절도 오랜만에 보고 네. 당시 사회자가 이제 뭐 김진, 안재모, 김민희, 김소연 씨 뭐 이런 분들인데 네. 다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뭐 보아의 데뷔 시절이라든지 핑클, 이정현, 소찬희, 김민종, 조성모, 컨츄리 꽃고, 유승준 이런 가수들 화면으로 보니까는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 방송도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네네, 그렇죠. 그런 뭔가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컨셉들도 뭔가 다 추억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네. 반갑던데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당시를 경험했던 저 같은 네네. 이런 30대들보다 오히려 더 젊고 어린 세대가 여기에 열광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억 콘텐츠의 대상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졌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젊은 세대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어떠한 문화 사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아 글쎄요, 이게 취업 같은 생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 전반적으로 좀 레트로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새로운 걸 찾아서 듣고 보고 뭐 이러기보다는 내가 좋아했던 거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즐기는 그런 경향이 좀 세대를 막론하고 지배적이랄까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들이 요즘에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프로그램의 방영분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네. 인기가요 뿐만이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시트콤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도 이러한 대중 선호도를 좀 겨냥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재밌자고 틀고 보고 있는 거를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좀 민재 씨 얘기를 듣고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 레트로가 유행이다, 복고가 유행이다 이런 거 자체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서 네. 약간 예전에는 어리니까 무조건 톡톡 튀고 재기발랄 네네. 예전에는 없었던 무언가를 추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간다는 네네.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청취자분들이 이 프로에서 가장 조부장님 개그에 냉정한 사람이 민재 씨라고 김홍희님이 보내주기도 하셨고 네. 다들 온라인 탑골공원 산책 네.
다 어제도 오늘도 다녀오셨다고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 뭔가 온라인 탑골공원 인기가요나 뭐 그런 레트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가요? 아 그럴까 하다가요. 사실 지난번에 핑클 얘기하면서 1세대 아이돌 컴백 얘기도 충분히 했고 제가 워낙 또 삐딱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인터넷에 이 처서가 지나면은 더위가 거짓말처럼 풀린다. 그래서 막 처서 매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라디오 특집에 이어서 좀 편안하게 가을과 관련된 음악도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주현지 아나운서는 가을 좋아하세요? 뭐, 네, 좋아하는데 저는 굳이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꼽으라고 하면 네. 봄 좋아해요. 아. 민지 씨는요? 저는 더위에 너무 약해서요. 좀 가을이 되면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아서 약간 편해지긴 해요. 그렇지만 사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인데 오. 가을은 더위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렇죠. 일단 날씨가 봄과는 워낙 좋고 네. 짧으니까 또 더 초조한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가을 되면은 나들이 하기 참 좋잖아요. 단풍 구경도 가고 캠핑도 사실 가을에 하는 캠핑이 재밌거든요.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요. 뭐 꽃게, 낙지, 새우, 전어 이런 것들이 가을 제철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가을은 참 양면적인 매력이 있는 계절 같아요. 예쁜 단풍, 또 높은 하늘 보면은 마음이 참 좋아지는데 찬바람 불고 낙엽 지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쓸쓸하잖아요. 맞아요. 좀 네. 외로움도 많이 타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가을과 관련된 음악들이 굉장히 산뜻하고 운치 있는 곡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쓸쓸하고 고독한 곡도 있어서 재밌어요. 조현지 아나운서는 좋아하는 가을 노래 있으세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을 아침. 네. 양희은쌤의 가을 네, 아침. 그 노래 정말 좋아하고 네. 사실 저는 가을 노래라고 하긴 그런데요. 네. 그 가을에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의 노래 어반자카파의 네.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맞나요? 네네. 이거 제목?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네. 아마 이걸 거예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가을에 제가 이별하지도 않았는데 실연당한 사랑 받고 있지 않는 느낌인가요? 네, 뭔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고 네. 요즘에 그 이적의 숫자 네네. 그 노래 들으면서도 가을에 정말 딱이다. 네. 공교롭게도 다 이별 노래긴 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가을 하면 또 어떤 노래 생각나는지 네. 문자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 또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전해드릴게요.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저는 그렇고 민재 씨는 어떤 노래 떠오르세요? 전 좋아하는 가을 노래 참 많은데 일단 더위가 좀 잦아들고 아침 저녁 공기가 시원해진다. 그럼 이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져온 노래인데요. 네. 1987년 이문세 4집에 실린 가을이 오면입니다. 아. 이 노래 참 전주부터 설레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비로소 가을이 왔다. 그런 느낌이 좀 난달까요? 네. 저희가 보통 중간에 이렇게 짧게 듣는 노래들은 전주를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전주부터 좀 온전히 준비해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절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함께 들으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이 노래는요. 한 8월 중순쯤부터 청취자분들이 네. 가을을 기다리는 약간의 어떤 기우제 같은 느낌처럼 비 올 때 우리가 비 노래 듣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가을을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네.
정말 노래만 들어도 그 가을의 청량함이 좀 느껴진달까요? 그렇죠. 정말 기분 좋아지고 있는데 청취자분들도 가을 노래로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뭐 네. 가을 노래하면 당연히 고향역이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0677 청취자님 하셨고요. 1619 청취자님은 저 얘기를 들으시고 가을하면 이별인 건가요? 저도 문득 화요비에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이 노래 떠오르네요. 네. 하셨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청명한 날씨에 드라이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아, 어제 September. 저희가 전화드렸는데 네네. 미란다님은 이 노래 좋다고 하셨고 마장동계님은 주현미 씨의 쓸쓸한 계절, 하현우 씨의 휘파람 소리, 네, 피처링 된 걸 들으면 참 좋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가을의 노래들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을에도 봄만큼이나 페스티벌 정말 많죠? 그렇죠. 가을 페스티벌은요. 봄, 여름 페스티벌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페스티벌이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리는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네. 윤종신 씨가 계신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인데 가요 페스티벌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라인업을 돌아보면요. 양현 씨, 윤종신 씨, 이적 씨, 김현우 씨, 뭐 이승환 씨, 아이유 씨, 악동 뮤지션, 잔나비, 헤이즈 이런 대중과 밀접한 뮤지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지금 자라섬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때문에 이 태풍의 진행 상황을 보고 개최 여부를 공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또 야외 페스티벌은 날씨가 변수인데 대부분 그냥 잔잔하게 비가 내리면 네. 그냥 열긴 하는데 이번엔 또 태풍이 좀 강력하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다른 페스티벌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서울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가을 음악 페스티벌로는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줄여서 금임패라고도 부르는데 네. 10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핸드볼 경기장, 체조 경기장, 잔디마당을 모두 무대로 활용해서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올해는 데이브레이크, 데이식스, 박원, 정은지, 멜로망스, 윤하, 정승환, 정준일, 빈지노, 잔나비, 크러쉬, 에릭남, 선우정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네. 절반도 소개를 못했어요. 네.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출연해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금인패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참 좋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가신다면요. 밤되면 정말 추워집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옷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시 오늘 주제 가을 노래로 좀 돌아와서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노래도 생각나고요. 네네.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 너무 좋죠.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윤두현 씨의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도 네. 있고요. 광화문 연가도 가을 느낌 나고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래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사실 가을 노래 특집 하기로 하고 제가 선곡을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문자도 너무나 많이 왔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아서 말 좀 줄이고 노래를 한 다섯 곡 들을까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긴 어렵죠.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아까 전에 주현지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양희은 씨의 1991년 노래 가을 아침 네. 이거 아이유 씨 리메이크 버전도 좋지만 양희은 씨 원곡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타를 치신 분이 이병우 씨인데 이 고즈넉한 분위기 아주 정말 좋고요.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이 부분에서는 정말 밥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 네. 4D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패티 김세임의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가을의 연인, 9월의 노래, 뭐 이런 9월의 노래도 이런 노래도 있지만요. 1983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거 정말 명곡입니다. 이 노래 좋아요, 그쵸? 네, 박춘석 작곡가가 쓴 곡인데 지금 들어도 선율이 너무나 세련됐어요. 일단 이 두 곡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 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아, 이 두 곡은요. 청취자분들께서 각자 찾아서 듣는 걸로 하시고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팝송 중에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930년대 러시아 이민자 출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곡가 버논 듀크가 만든 노래예요. Autumn in New York. 뉴욕의 가을이란 뉴욕의 가을이란 노래 들어볼 건데요. 네. 이 노래는 버전이 정말 많아요. 빌리 할리데이, 찰리 파커, 이본 워싱턴 등등 많은 가수 또 연주자들이 소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엘라 피츠제럴드 또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듀엣 버전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뉴욕의 가을은 새로운 사랑의 약속을 가져와요. 뉴욕의 가을은 종종 상처와 뒤섞이기도 하죠. 뉴욕의 가을이에요. 다시 가을날을 보내게 되어 정말 좋네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뉴욕의 가을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본 적 없지만 한번 뉴욕의 가을 느껴보시죠. 엘라 피츠제럴드, 루이 암스트롱의 Storm in New York.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미란다님께서 비 오는데 듣기 딱 좋네요 라고 아,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도 틀어달라고 아, 또 메시지 주셨는데 이제 잠시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뉴욕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가을 노래에 관한 이야기로 좀 쭉 채워봤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노래 얘기하고 곡 추천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방송국 오는 길이 편하네요. 뭐 혹독하게 비판하고 막 사이다 하고 막 네. 이럴 때는 마음 무겁거든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좀 철벽 치고 오시느라 무거우실 것 같은데. 뭐 물론 앞으로도 어떤 뉴스거리가 있다 그럼 소식 전해드리겠지만요. 가끔 이렇게 좀 음악 좀 듣고 청취자들 얘기도 좀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방송이 정말 좋았다. 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셔서 아, 네. 오늘도 또 가을 이야기하면서 노래 듣고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가을은 보통 하늘이 참 높고 푸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가을이어도 흐린 날도 있거든요. 오늘처럼요. 네. 이런 흐린 가을 하늘을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네. 바로 1988년 동물원 2집에 실린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인데요. 이 노래는 동물원의 멤버였던 김광석 씨가 1993년 첫 번째 다시 부르기 앨범에 실어서 그 버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오늘은 김광석 씨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공교로운 게요. 5090 청취자님께서 오늘 일찌감치 나중에 평론가님 시간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잠깐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라고 일찌감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남자가 돼서 제가 정말 원래 대중적인 취향이어서요. 네. 그냥 청취자라 중에서 대표로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좀 오늘 왠지 찌찌뽕한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정민재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뉴스를 품은 음악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